안녕하세요. 2019 갈카오스 강연 도대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1강부터 5강까지 진행과 마지막 강연을 맡게 된 서울대학교 철학과의 천현득이라고 합니다. 예, 처음에는 도대체 제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싶었는데 벌써 제가 오늘이 마지막 진행이라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훌륭한 진행자가 오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도대체를 탐구했던 5주가 저도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카오스 재단에서 요청한 내용을 먼저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예,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것 같이 11월 8일 금요일 노벨상 해설 강연이 열립니다. 특히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아시죠? 윌리엄 케일린 교수가 직접 오셔서 강연을 할 예정인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과학 강연에서는 듣기 어려운 주제죠. 아니, 일반 강연에서도 아마 이 주제는 듣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성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2부 패널 토의에서는 상명대학교 이성 교수님과 제가 참여하고 조세영 교수님께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강연자를 모실 텐데요. 경희대학교 조세영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의뢰받으셨을 때 좀 네.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네. 부분이 제일 고민이 되셨는지요? 아, 일단 성이라는 주제는 너무 방대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너무 많은데 실제로 막상 이런 대중강연에서 얘기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남사스럽고 어떻게 보면 19금을 넘나들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 주제는 빼야 될 것 같고 이런 주제들이 너무 많아서 과연 이렇게 특히나 전문 지식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일반 대중들에게 관심이 있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뭘까 이걸 정하는 것이 되게 어려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탁 트인 자리에서 또 이제 항상 대학원생들이나 항상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들과만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주제의 수위를 맞추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많이 고심하셨던 것 같은데 그만큼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세윤 교수님의 강연 성이라는 수수께끼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요. 큰 박수로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의 조세영입니다. 저 오늘 강연의 주제를 성이라는 수수께끼로 잡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좀 전에도 청 교수님과 이야기를 했다시피 사실은 이 자리에 성인이 아니신 분들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19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 특히 이제 생물학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아직까지 풀지 못했던 성에 관한 수수께끼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성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시면은 뭐 1번은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2번에서는 이 남성과 여성 또는 이제 수컷과 암컷을 구별하는 거 또는 이제 남성이나 여성의 어떤 육체적인 특질을 성이라고 한다라고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또 3번 항목에서는 제가 꺼려했던 남녀의 육체적인 관계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떤 일들을 이제 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성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남성 여성 할 때의 성이라고 하면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생물학을 배우기 시작하고 또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생식생물학과 관계된 이런 일들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생물학자들은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개체가 가진 유전 정보를 서로 섞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생물학자들은 성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과 관련해서는 결국 이제 생식이라고 하는 주제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생식이라고 하는 과정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하고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은 모두 유한한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신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자신과 닮은 그런 개체들을 만들어서 만들어내야만 결국은 그 생명이 멸종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생명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속성이 바로 생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결국은 자신과 닮은 어떤 개체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생식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생물학에서 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식의 과정은 크게 봐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그런 생식의 과정은 이제 유성 생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만나서 결국 이제 세 명의 자손을 낳는 과정. 이것은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무성생식이라는 성이 없는 생식이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 그림에 보면 이제 원생생물 중에 이제 아메바인데 이 아메바는 세포 안에 있는 유전 물질을 복제한 후에 그 세포가 이제 자라고 나서 분열하는 그 세포 분열이라는 과정 하나를 통해서 바로 자신과 동일한 개체를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별도의 성이 필요 없이 이루어지는 생식이라고 해서 이제 무성생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이 왜 수수께끼인지 아직 잘 모르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우리는 유성생식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의 경우를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성인 남녀가 있고 성인 남녀에게는 생식의 중요한 기관이 있죠. 바로 이제 정자를 만들어내는 정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난자를 만들어내는 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춘기를 겪고 나서 성적으로 성숙한 이 생식소에서는 결국 이제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염색체는 총 23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수를 세면 46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인 남녀가 가지고 있는 핵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개수는 총 46개 또는 23쌍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EN equal 46이라는 수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에 비하면 이제 정소에서 정자가 만들어지거나 난소에서 난자가 만들어질 때에는 감수 분열,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분열이라는 뜻이 될 텐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제 핵쌍이 N인 다시 말하면 쌍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하나씩 나누어서 핵쌍이 N인 다시 말하면 오직 23개만의 염색체를 갖는 난자와 정자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 사이에서 적절한 행위를 통해서 결국 이제 수정을 하게 되고 이 수정란이 결국은 23개의 염색체와 23개의 염색체가 만나서 다시 46개로 이루어진 수정란이 이루어지고 이 하나의 세포로부터 또다시 감수 분열을 가는 뚜렷하게 분열되는 체세포 분열이 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세포의 숫자가 불어나면서 이제 온전한 성인으로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에게 친숙한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성생식, 다시 말하면 남성과 여성이 있는 이런 생식의 방식이 유성생식인데요. 이런 유성생식의 방식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다세포 진핵생물, 이 말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말인데요. 사실 지구가 만들어지고 태초에 생명이 나타났을 때의 생명의 형태는 원핵세포였습니다. 원핵세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세포라고 하는 것 안에 별도의 세포핵이 존재하지 않는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생명을 우리가 원핵생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뭐 대장 속에 존재하는 대장균 같은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원핵생물에 해당이 되고요. 그에 비하면 이제 오랜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한 20억 년 정도가 흐르고 난 후에 진핵세포가 이제 지구상에 태어나게 됐는데 진핵세포는 세포 안에 별도로 세포핵이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자신의 중요한 유전 물질들,
결국 이제 염색체들인데요. 그 염색체들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렇게 이제 세포 안에 진정한 핵이 있는 진핵세포이고, 더군다나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는 몇 개인지 잘 모르시죠. 저도 뭐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세포 하나가 갖고 있는 무게나 이런 걸 갖고서 자신의 몸에 몇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대략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거, 추정을 한다면 대략 60조 개로 이루어진 세포로 이제 성인의 몸은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사람은 다세포 진핵생물인데요. 이 거의 대부분의 다세포 진핵생물, 다시 말하면 진화 과정에서 대략 40억 년 전쯤에 생명이 최초의 생명이 만들어지고 대략 20몇억 년 전에 진핵세포가 처음 기원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만들어진 대부분의 거의 모든 진핵생물들은 오직 이 대부분이 유성생식을 생식의 전략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성생식의 특징은 결국 두 개의 구별되는 서로 다른 두 성, 남성과 여성,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동물의 경우에는 수컷과 암컷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때 아까 그림에서도 잠깐 보셨지만 결국 감수려불연의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 46개였던 자신의 염색체 중에서 한 세트만 끄집어내서 정자를 만들었고,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진 46개 중에 23개만 정자에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난자가 만들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46개 중에 23개만 전달을 해서 그 23개와 23개가 다시 합쳐져서 46개가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각각의 배우자가 유전 정보의 절반씩만을 자손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에 비하면 무성생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대장균, 효모, 히드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보통 이분법이라고 해서 세포가 자신의 유전 정보를 복제하고 난 다음에 길이가 길어지고 나서 그냥 중간이 끊어지는 식으로 해서 바로 이제 대장균 한 마리가 대장균 두 마리로 나뉘는, 보통 이분법의 방법을 통해서 그냥 생식이 되고 각각이 서로 다른 개체가 되어버립니다. 아주 간단하죠. 효모는 뭐 보통 이제 출하법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박테리아처럼 그냥 이분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효모들도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제 무성생식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기 보는 대장균은 원핵생물이고요. 핵이 없는 원핵생물이고, 그에 비하면 이제 이 효모라고 하는 것은 진핵생물이면서, 세포 핵을 가지고 있는 진핵생물이면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단순한, 오직 세포 하나로만 이루어진 아주 단순한 형태의 세포라고 할 수 있죠. 그에 비하면 이제 다세포 진핵생물 중에서도 일부는 이렇게 이제 무성생식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히드라는 이 끄트머리에서 이제 뭔가가 자그마한 히드라가 자라나와서 이것이 떨어져 나와서 독립적인 히드라가 되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두 개의 성이 필요하지가 않죠. 오직 자기 한 몸만 있으면 충분히 생식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모든 단세포 원핵생물, 다시 말하면 대장균을 비롯한 이제 세균류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부 다세포 진핵생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단세포 진핵생물 중에 효모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무성생식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이 번식을 위해서 다른 개체가 필요 없다는 거죠. 짝을 찾아서 떠돌아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영양분만 많으면 그냥 무한정 번식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자신의 유전 정보를 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두 개가 똑같이 나눠 가지니까요. 그죠? 결국은 자기가 가진 모체의 유전 정보의 100%를 자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이 무성생식이 가진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도대체 성이 미스테리일까요? 성이 미스테리인 이유는 사실은 좀 전에 보여드린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의 특징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긴 한데요. 이 성이 미스테리라는, 성의 미스테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사람은 메이나드 스미스입니다. 이 존 메이나드 스미스가 1978년에 성의 진화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 성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유성생 씨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결함을 지적을 하게 됩니다. 유성생 씨의 어떤 결함이 있느냐? 여러분이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될 텐데요.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무성생식의 경우입니다. 만약에 하나의 세포가 분열해서 두 개의 세포로 되는 경우를 한번 똑같이 상상을 해보죠. 그랬을 때 이 무성생식의 경우에는 하나의 암컷으로부터 두 개체가 태어나게 되죠. 그죠? 그리고 항상 무성생식은 자기 모체로부터 항상 번식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이 없는 경우지만 과학에서는 자손을 낳는 경우는 무조건 암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성생식의 경우에도 자손을 번식하는 경우는 보통 피메일 또는 암컷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암컷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암컷은 둘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둘로부터 다시 또 3세대가 되면 넷이 되고 4세대가 되면 여덟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유성생식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 번에 두 마리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수컷이어야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50%씩의 유전자를 합쳐서 또 다시 이제 결국은 두 마리를 암컷만이 나올 수가 있게 되고요. 결국 만약에 이렇게 딱 둘씩만 낳는 경우라면 무성생식의 경우는 이렇게 무한히 번식이 가능한 데 비해서 유성생식은 번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을 메이나드 스미스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성이 가지고 있는 이중 비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두 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번식에 관여하지 않는 자손을 낳지 않는 절반을 자손을 낳지 않는 성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였던 거죠. 게다가 이 유성생식을 하는 부모는 아까 이제 무성생식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던 유전 정보를 100% 그죠? 100% 후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100%를 다 전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거죠. 그에 비하면 이 암컷은 어딘가에서 그죠? 유전 정보를 받아가지고 다시 자손을 낳는 데에 썼고 각각의 자손은 자신의 유전자의 절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굉장히 큰 결함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성생식이라는 부모는 오직 절반밖에 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한쪽 성, 특히 이제 남성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난자는 굉장히 커다란 세포를 이룹니다. 그 안에는 세포핵도 있고 나중에 수정란이 발달하기에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도구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통의 세포보다 굉장히 커다란 난자가 발달을 하게 되죠. 그에 비하면 이제 정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통의 세포보다 축소하고 축소해서 오로지 무엇만 남기냐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전물질만 남은 형태로 정자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돼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하게 됐을 때 이 정자는 자신의 핵 속에 있는 DNA만을 난자로 전달을 하게 되죠. 그죠? 하지만 우리 몸의 세포에 있는 유전 정보가 모두 핵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도 유전 정보가 있냐면 바로 세포질 내에도 있는데 동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해서 보통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합성의 공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미토콘드리아인데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DNA는 결국은 자기 자손에게 전달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마이토콘드리아는 나의 어머니로부터 받았는데 내가 내 자손을 낳을 때에는 내 마이토콘드리아 DNA는 후대에 전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정자가 만들어질 때 그 정자 안에 있는 핵만 난자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남자가 가지고 있던 마이토콘드리아 속의 유전 정보는 사라져버립니다. 희생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의 이중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은 유성생식의 방법을 택하게 되면 생식의 효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뭔가 희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는 것이 것이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요. 무성생식과는 다르게 유성생식의 경우에는 짝을 찾거나 또는 이제 구애를 하는 데에도 시간과 자원을 엄청나게 소비해야 됩니다. 무성생식의 경우에는 그냥 살기에 편하면
항상 이제 분열을 하죠. 예를 들면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영양분이 풍부한 곳에 노출이 되면 무한정, 뭐 불과 몇십 분에 한 번씩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엄청 수를 불릴 수가 있죠. 그죠? 그에 비하면 이제 유성생식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서로 다른 두 성을 가진 개체가 만나서 특별한 일을 해야만 결국 자손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짝을 찾거나 구애를 할 때에도 시간과 자원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죠. 사람도 당연히 마찬가지일 테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예로 이제 제가 초파리의 구애 행동을 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잠깐 설명해드리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이 초파리도 이제 일단은 이 초파리는 굉장히 조그만 초파리 대부분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과일파리, 프루트플라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이 초파리인데요. 초파리는 이제 먹이가 풍부한 곳에서 보통은 교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짝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곳들을 찾아다녀야 되죠. 일단 찾았다고 치고요. 짝을 찾은 다음에 짝을 만났다고 해서 그 일이 끝나는 게 아니죠. 구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초파리도. 그러면 이제 구애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여기 있는 수컷 초파리는 특별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일단 암컷을 발견을 하면 암컷의 특별한 위치로 가서 특히 이제 암컷이 바라볼 수 있는 앞면, 전면으로 가서 암컷의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여기 나 있다 이러면서 그죠? 일단 암컷의 관심을 먼저 끌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는 조금 있다가 이 뒤로 돌아 암컷의 뒤편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이 암컷의 뒤편에 돌아가서 암컷의 복부를 요 부분 이제 복부에 해당되는데 복부를 살살살살 이제 만집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초파리 수컷의 이 앞발에는 미각 수용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맛을 보는 겁니다. 암컷의 맛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적절한 자기 짝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노래를 부른다는 게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쪽에 보시면 이제 날개를 특정 주파수를 갖고 이게 떨면 그것이 이제 이 암컷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성적인 어떤 매력 같은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의 단계는 그 다음에 이 수컷 초파리가 암컷의 뒤로 가서 이 뒷꽁무늬 부분을 살살살살 이제 입으로 핥아줍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암컷이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야 이제 수컷 초파리가 이제 교미를 시도를 하게 되고 여전히 암컷이 거부하지 않는다면 다행히 교미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는 않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을 하나라도 놓치거나 하나라도 짧게 하거나 하면 번식 성공률이 엄청 감소합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정형화된 패턴의 어떤 교미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여섯 단계로 보여주는 이 과정을 순서대로 그것도 적절한 시간만큼 지키면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지 않는 한 이 초파리는 번식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초파리는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혀 누가 가르쳐주지 않죠. 이렇게 행동하라고. 그런데도 암컷에 노출되는 순간 이 수컷 초파리는 이런 행동들을 보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이 행동이 왜 이렇게 되는가가 이제 관심사가 아니라 결국 이제 유성생식이 아닌 단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무성생식은 자기가 영양이 풍부할 때 자기 마음대로 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유성생식은 짝을 찾아야 되고 짝을 찾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 암컷 배우자의 관심을 끌고 교미에 성공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자원을 또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무성생식의 경우에는 자기의 몸을 아까 히드라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가지고서 자기 혼자서 그죠? 번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분화된 기관들이 필요하지가 않죠. 그에 비하면 유성생식의 경우에는 결국은 서로 다른 성, 남성을 남성으로 만들어주는 혹은 이제 여성을 여성으로 만들어주는 성 결정의 과정 또는 이제 어떤 성적인 특질들 그죠?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성분화의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제 제가 이 그림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이제 여성의 내부 생식기, 그다음에 이제 남성의 외부 생식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남성은 남성의 1차 성징과 2차 성징을 갖도록 발달을 해야 되고 여성은 여성의 1차 성징과 2차 성징을 갖도록 올바른 길을 따라서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생식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무성생식에는 필요 없는 바로 이 성결정과 성분화의 별도의 도구들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무엇이 이제 성의 미스터리라는 걸까요? 이겁니다. 결국은 유성생식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무성생식에 비해서 아주 단순한 무성생식에 비해서 비용은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실제로 자손을 낳을 때는 아까 그 투폴드 코스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은 엄청나게 낮습니다. 낳는 자손의 수는 오히려 더 적은 거죠. 자원은 엄청나게 더 많이 투자했는데 자손은 오히려 아주 조금밖에 가질 수가 없는 이런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에 이제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경영자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이런 고비용과 저효율의 구조는 사실 유지된다는 건 불가능하죠. 금방 아마 회사가 망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진핵생물들은 유성생식이라는 과정을 진화 과정에서 발전을 시켰고 그 과정이 대부분의 진핵생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유성생식에 뭔가 이점이 있어야지만 유성생식이 유지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비용이고 저효율인데도 불구하고 유성생식이 사라지지 않았다. 다시 무성생식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런 고비용과 저효율을 뛰어넘을 만한 뭔가 특별한 이점이 유성생식에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을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생물학자들이 지난 수백 년간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답을 찾아내지 못한 하나의 수수께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성생식의 이점에 대해서 밝혀내려고 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시도가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생물학자들이 이런 유성생식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는지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유성생식이 어떤 이점이 있냐? 뭔가 장점이 있을 것이다. 가장 단서가 있어야 되겠죠. 가장 첫 번째 단서는 그러니까 유성생식에 의해서 태어나는 자손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아메바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유전물질을 100% 그대로 갖고 있는 자손을 낳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형질을 갖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뭐 키가 160이었던 애는 똑같이 160에만 낳는 거죠. 그죠? 같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동일한 자손을 낳게 됩니다. 그에 비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흔히 아시다시피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는 또는 암컷과 수컷 사이의 결합에 의해서 태어나는 유성생식의 자손들은 자손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유성생식을 통해 한 쌍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자손 사이에는 개체 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뭐 자식을 많이 낳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보면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뭐 아이마다 다 제각각이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부모를 공유하고 있어도 개체 간에는 다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유성생식의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물학자들은 정말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과학적인 문헌 속에서 처음 이야기했던 사람은 바로 이제 이 아우구스트 바이즈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과학자입니다. 사실 이제 19세기에 정확히 말하면 1859년에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해서 자연 선택을 통해서 종이 진화한다라는 이론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로부터
1859년에서 한 40년이 지난 거죠. 40년이 지난 지났을 때 이 바해지만은 결국 이 차이 다시 말하면 유성생식에 의해서 태어나는 자손들이 갖고 있는 개체 간의 차이, 이런 차이가 결국 자연선택, 다윈이 말한 자연선택이 작동할 수 있는 재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유성생식이 갖고 있는 장점이자 유성생식이 진화하게 된 원동력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합니다. 간단히 다시 보면 결국은 이제 바이즈만의 주장을 다시 보자면 성은 유전적인 다양성을 증가시켜서 결국은 이제 선택에 작용할 재료를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이즈만의 주장이었고요. 이 주장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기도 했고요. 사실은 유성생식에서 볼 수 있는 뭔가 무성생식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큰 차이는 결국 이게 거의 다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다들 뭐 큰 무리 없이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자연 선택이 작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손이 다양하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려면 자연 선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사실 이제 1859년에 발표된 이 다윈의 자연선택설은 관찰과 추론을 통한 과정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다윈이 오랜 기간 관찰을 해서 알아낸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유전되는 변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얼굴 생김새가 다들 조금씩 다르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집단을 보게 되면 집단 내에는 서로 다른 차이들이 존재하죠. 이것을 우리가 변이, vari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변이는 나중에 자손을 낳으면 그 후손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런 것이 그런 현상을 다윈은 관찰을 했고요. 또 하나는 보통의 생물들이 자손을 과잉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사실이 이제 다윈이 주목한 두 가지 관찰이었고요. 결국 이 두 가지 관찰로부터 다윈은 한 가지 결론을 이제 이끌어내는데요. 바로 그것이 자연선택입니다. 결국 이제 여기에 변이가 있고 자손이 과잉생산되기 때문에 결국 두 자손들 사이에서의 어떤 번식의 불균등으로 인해서 집단의 적응이 나타나고 진화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이제 아주 간단하게 서머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잠깐 한번 보시면 여기에 까만 곤충이 있고 하얀 곤충이 있습니다. 까만 바탕에서 이렇게 어두운 곤충보다는 이렇게 하얀 곤충들이 눈에 확 잘 띄겠죠. 그러면 이제 새가 먹이를 먹을 때 새가 결국은 이제 밝은 색깔의 이 벌레를 더 먼저 잡아먹을 테고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흰 개체든 거의 다 사라지고 남아있는 개체들, 그죠? 그러니까 특정 형질, 여기서는 이제 까만색을 띠게 되는 딱정벌레들이 살아남아가지고 결국 번식에 성공을 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이 까만 곤충들로 이루어진 그렇게 이제 진화의 과정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결국 이제 자연선택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변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에 전부 다 하얀 딱정벌레만 있었거나 전부 다 까만 딱정벌레가 만 있었다면, 그죠? 선택이 작동하지 않죠. 결국은 자연선택이 작동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변이이고 결국 이런 변이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무성생식을 통해서는 만약에 까만 딱정벌레 한 마리가 무성생식을 통해서 자기의 유전자를 100% 전달한다면 항상 까만 딱정벌레만 생기니까 결국은 선택의 재료인 변이는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죠? 결국은 자연선택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다양한 개체가 한 집단 내에 다양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변이를 결국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유성생식에서 만들어진 자손들, 심지어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죠 자손들조차도 다양하다는 것에서부터 자연선택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발견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이야기된 이 바이즈만의 이론이 결국은 나중에 같은 19세기에 멘델이 유전법칙을 발견을 하고 또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유전과 관계된 여러 이제 과학적 발견들이 이루어지면서 세포가 유전 물질들을 어떻게 복제하고 후손에게 전달해 주는지의 과정들이 이제 대부분 다 밝혀졌죠. 그러면서 왜 무성생식에서는 그죠? 항상 같은 자손이만 나오는데 비해서 유성생식에서는 왜 다양한 자손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이 이제 다 밝혀졌습니다. 그 과정은 이미 중고등학교 책에도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아주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성생식에서는 감수 분열이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정자를 만든다고 하면 제 몸속에 있는 체세포 속에는 46개, 23쌍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23쌍의 염색체 중에서 한 세트만 골라서 정자를 만들 겁니다. 그때 고를 때 이제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서 재조합의 가짓수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요. 23개로 하면 너무 힘드니까 염색체가 두 쌍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염색체가 하나 있는데 이제 복제가 된 겁니다. 요 옆에 이게 두 가닥으로 돼 있는 이유가 염색체 복제가 된 거고요. 이것도 이제 복제가 일어나고 있는 복제가 된 후의 세포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감수 분열을 거쳐서 가능한 반수체, 그러니까 정자나 난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서로 조합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여기 있는 대로 라지 A, 라지 B를 가진 경우, 라지 A, 라지 B를 스몰 B를 가진 경우, A 스몰 A, 라지 B를 가진 경우, 스몰 A, 스몰 B를 가진 이 네 가지 경우에 네 가지 조합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즉 두 쌍의 염색체가 있는 경우에는 네 가지의 정자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확장을 시키면 사람의 경우에는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내가 만들 수 있는 정자의 가짓수는 몇 가지냐면 2의 23제곱입니다. 대략 계산하면 800만 가지.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내는 정자는 다 같은 게 아니라 800만 가지 종류가. 그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딴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만약에 이제 내 정자가 나의 배우자의 난자와 만나야 되는데 나의 배우자도 만들 수 있는 난자의 가짓수가 몇 가지냐면 800만 가지가 또 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800만 가지 중에 하나와 그 다음에 나의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800만 가지의 난자 중에 하나가 가진 유전 정보가 합쳐져서 나올 수 있는 게 자손이죠. 그러면 800만 곱하기 800만 가지 정도의 자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유전 정보의 세트가, 조합이. 그게 이제 첫 번째 이 재조합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자손의 다양성이죠. 거기에다 덧붙여서, 그러니까 재조합에서 이야기한 거는 이제 염색체들이 어떻게 서로 조합되는가만 본 것인데요. 그에 비하면 이제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더군다나 더 복잡성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존재하는데 바로 이제 교차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한 쌍의 염색체만 일부러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한 쌍의 염색체가 서로 유전 정보를 옆에 있는 것과 서로 교환을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교차라고 부르는데요. 결국은 원래는 불가능했던 이 교차의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의 모체가 가지고 있던 것 이외에 다른 또 다른 종류의 서로 교차가 일어나서 상대방과 유전 물질을 교환하는 새로운 조합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재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가짓수가 엄청나고 거기에다가 교차까지 포함을 한다면 내가 낳을 수 있는 자손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에 다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결국 이것이 유성생식에서 나타난 자손들이 바로 다양한 이유라고 사실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왜 유성생식이 다양한 자손을 낳는가에 대해서는 뭐 아주 오래 전부터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 과학자들이 충분히 연구를 했고 그래서 유전적인 다양성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를 했지만 과연 다양성이 증가하는 것만으로 유성생 시기에 진화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부정적이긴 한데요. 이 바이즈만의 가설을 결국은 거의 100년도 훨씬 더 지난 불과 십몇 년 전에 이 가설을 테스트하게 됐습니다. 사실 진화학적인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하기가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사람의 한 세대는 30년이죠. 근데 연구자가 얼마나 산다고 진화 과정을 사람을 대상으로 진화 과정을 연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진화 과정을 연구하려면 굉장히 한 세대가 짧은 뭔가를 가지고서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한 세대가 짧지 않으면. 근데 이제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분열을 하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테리아는 무성생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성생식의 장점을 테스트해볼 방법이 없죠. 그죠?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도 이 효모라고 하는 아주 단세포이면서 이제 진핵세포인 생명체가 있는데요. 아까 효모를 그냥 무성생식만 하는 것처럼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효모는 먹이가 아주 풍부할 때는 무성생식을 하지만 먹이가 희소해지면 유성생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이즈만의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무성생식을 할지 유성생식을 할지라고 하는 것도 이 효모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통해서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먹이가 희소할 때에도 무성생식을 하도록 유전자 조작을 한 계통을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서는 정상적인 효모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먹이가 희소할 때 유성생식을 할 수 있는 애와 유성생식을 못하고 무성생식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효모들을 만들어서 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비교하는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세한 실험 내용은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성이 존재할 때 적응의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적응의 속도의 증가 폭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사실은 뭐 요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이 정도의 차이가 과연 그 유성생식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고비용 그리고 저효율을 그죠? 억누를 만큼 큰 그런 이득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유성생식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뭔가 장점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점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유전학적인 연구들이 발전을 하면서 돌연변이라는 현상이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중반에 들어와서 DNA의 구조도 밝혀졌고 염색 DNA 안에서 이 베이스들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연변이라고 하는 현상에 주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복제 과정의 실수 또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돌연변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몸 안에서 유전 정보를 이루는 DNA의 원본 염기 세열에서 뭔가 변화가 나타난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흔히 돌연변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보시면 여기 있는 CTT라고 하는 DNA 서열이 나중에 메신저 RNA, 전령 RNA로 GAA로 바뀐 다음에 요 서열을 읽어서 나중에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글루타믹 애시드라고 하는 어떤 아미노산을 코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상이라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염기 하나가 A로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이 코돈이 바뀌면서 그죠? 이 위치에 있어야 될 아미노산이 다른 아미노산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원래 이제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 피 안에 있으면서 산소를 운반하는 데 관여하는 그런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중요한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이 발린이라고 하는 특별한 아미노산으로 바뀌게 되면 이 헤모글로빈 구조가 바뀌면서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은 빈혈이 오게 되죠. 그죠? 오직 단 하나의 염기가 바뀜으로써 굉장히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난 사람은 빈혈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적혈구의 구조가 타원형이 아니라 찌그러진 난 모양의 구조가 됩니다.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제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DNA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DNA가 복제가 되려면 DNA를 복제하는 효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DNA 중합효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DNA 중합효소가 복제할 때 정확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드물게 보통 한 10억 번마다 한 번 정도 꼴로 드물게 실수를 해서 잘못된 염기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이제 환경적으로 X선이나 자외선 또는 화학물질과 같은 이 돌연변이온에 노출이 되면 또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연변이는 이 DNA상에 있는 염기 중에 일부가 바뀌면 세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치명적인 결과 그러니까 산소를 운반해야 되는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제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이제 해당 생명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아주 드물게는 아주 이로운 변화 오히려 어떤 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향상된 기능을 할 수 있는 단백질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아주 드물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돌연변이라는 현상이 발견이 되고 이 돌연변이가 어떤 기전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제 지식이 알려지면서 결국 이제 돌연변이는 염기 서열의 변화, 즉 유전 정보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돌연변이는 결국은 변이를 제공하는 원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돌연변이에 주목을 함으로써 유성생식이 무성생식보다 뛰어날 만한 이유를 또 찾고자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답변은 누가 처음에 내놨냐면 바로 이제 이 헤르만 조셉 멀러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멀러는 결국 멀러가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 돌연변이는 대부분의 경우에 몸에 해롭죠. 그죠? 근데 결국은 무성생식의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DNA를 100% 그대로 복제를 하죠. 그죠? 복제를 해서 후손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개체와 유전자를 섞는 과정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무성생식의 비용이 있다는 걸 주장을 한 거죠. 결국은 무성생식을 하는 개체는 해로운 돌연변이가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돌연변이가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후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보세요.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개체가 있다고 했을 때 돌연변이 자체는 임의적으로 어느 위치인가 일어나게 될 텐데 결국 이제 이런 해로운 돌연변이들이 결국은 제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원본 있는 그대로 변화된 그대로 또다시 복제를 해서 또 후손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무성생식을 하는 개체의 경우에는 몸에 해로운 돌연변이가 계속 후대로 전달되면 될수록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유성생식의 경우는 어떨까요? 몸에 해로운 돌연변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재조합의 과정을 말씀을 드렸죠. 교차를 통해서 서로 유전물질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결국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성생식과는 달리 유성생식에서는 이 감수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재조합과 교차를 통해서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은 건강한 염색체를 가진 배우자를 고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유성생식이 가진 아주 커다란 장점일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때 이 멀러가 처음 이 이론을 발견한 것은 이제 1930년대의 일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 이론을 발전시켜서 이야기할 때는 나중에 이것을 멀러의 레칫이라고 이제 나중에 명명을 해서 후대 사람들은 지금은 이 효과를 멀러의 레칫이라고 부릅니다. 이 레칫이라는 게 뭐냐면 이 레칫은 이렇게 이제 일종의 톱니바퀴인데요. 톱니바퀴가 이 보시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는 돌 수가 있어도 거꾸로는 돌 수가 없죠. 그죠? 다시 말하면 무성생식에서 자신의 DNA를 100% 복제를 해서 후대에게 전달하는 무성생식을 하는 동물은 이 몸에 해로운 돌연변이가 계속 누적되는 방식으로만 진행이 되지 줄어드는 방향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멀러의 레칫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성생식의 비용이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하면 유성생식은 이렇게 건강한 염색체를 가져서 몸에 누적된 해로운 돌연변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유성생식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 연구를 통해서 보면 이 감수 분열 과정에서 어떤 작동하는 어떤 DNA 손상을 새로 회복해주는 도구들이 유성생식을 하는 즉 감수 분열을 하는 생명체에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성이 왜 살아남았는가에 대한 두 번째 답변은 바로 이제 멀러가 제공을 했는데요. 과연 이 이론이 맞는 걸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테스트하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이 멀러의 레칫에 대한 실험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도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이 논문은 2006년에 발표된 건데요. 결국 무성생식으로 전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죠. 결국 이제 멀러의 레칫, 멀러의 톱니바퀴가 작동한다는 증거를 본 건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연구자들이 사용한 실험 동물은 물벼룩입니다. 이게 다프니아 플렉스라고 하는 물벼룩 종류인데 이 물벼룩에는 무성생식을 하는 계통도 있고 유성생식을 하는 계통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가 가능한 거죠. 이 특별한 종이 무성생식만 하거나 유성생식만 한다면 연구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에 비하면 이제 이 물벼룩은 무성생식을 하는 계통도 있고 유성생식을 하는 계통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 물벼룩도 이제 진핵생물이기 때문에 안에 세포 핵이 있고 세포질 내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 미토콘드리아의 DNA들이 들어있습니다. 핵 안에 들어있는 DNA는 너무 덩치가 크고 그걸 분석하려면 너무 어렵거든요. 하지만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굉장히 작은 양만의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속의 DNA를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서 결국 이제 돌연변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것을 이제 이 계통, 그러니까 어떤 계통이냐, 무성생식을 하는 계통이냐, 유성생식을 하는 계통이냐에 따라서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이 무성생식이라는 물벼룩 계통에서는 그러니까 해로운 돌연변이의 발생이 4배 높은 거죠. 그에 비하면 유성생식을 하는 이런 물벼룩 계통에서는 해로운 돌연변이가 4배 더 적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발표를 해서 결국 멀러가 제기했던 이 멀러의 톱니바퀴 가설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을 한 거죠. 자, 돌연변이를 4배 줄이는 것이 과연 유성생식의 그 큰 비용을 감당할 만큼 큰 비용이냐? 그것도 여전히 답하기 어렵죠. 그죠? 과연 4배 적게 일어나는 걸로 충분한 걸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답변은 이제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멀러하고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과학자 중에 이제 로널드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얘기한 멀러였죠. 그 멀러라는 사람이 서로 독립적으로 또 다른, 그러니까 유성생식이 유리할 만한 또 다른 이유를 찾게 되는데요. 요약을 해보면 여기 써 있는 대로입니다. 성은 이 이로운 형질의 전파를 촉진해서 이게 빠른 적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 그림이 이제 원본에 있는 그림이라서 사실 흑백에 있는 이게 1932년도 페이퍼인데 이걸 갖고 나면 굉장히 흑백에 뭐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그림을 제가 갖고 온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그냥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무성생식과는 달리 그러니까 유성생식은 그러니까 두 배우자의 결합 단계가 있어요. 그죠? 두 배우자가 결합을 하죠. 만약에 한쪽 배우자에서 이로운 돌연변이 A가 태어났습니다. 나타났습니다. 배우자가 되는 데에서는 이로운 돌연변이 B가 태어났다면 결국은 배우자의 결합을 통해서 후손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돌연변이들을 빠른 속도로 섞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하면 무성생식만 하는 경우에는 내가 A라고 하는 좋은 돌연변이가 나타났다고 해도 시간이 계속 흘러갔고 또 몸에 더 좋은 돌연변이 B가 또 누적될 때까지 한참의 시간을 몇 세대를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대충 되시나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성생식과는 달리 그러니까 유성생식은 두 배우자가 결합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서로 다른 개체에서 일어난 이로운 돌연변이를 자손 단계에서 빠른 속도로 합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말한 대로 이로운 형질이 전파되는 걸 촉진해서 그죠? 변화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개체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단서를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 단서는 종간 경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과 종 사이의 경쟁, 인터스페시픽하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가젤과 여기 있는 표범 사이에 뭔가 어떤 관계죠? 이런 관계를 얘가 이제 얘를 잡아먹는 관계니까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라고 하죠. 자, 이 두 개의 종은 뭐 먹히는 관계니까 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서로 종간 경쟁의 한 가지 예인데요. 결국은 얘는 피식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더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성생식을 통해서 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개체가 살아남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애들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이 포식자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자기도 더 빨리 달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다른 방법은 여기 잘 다니는 길에 몰래 숨어있는 은신의 방법을 개발한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다르게 이제 먹이를 찾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개발을 하겠죠. 결국 생태계 내에서는 결국 이렇게 서로 다른 종 사이에 어떤 관계, 경쟁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있는 이 물고기는요. 이 물고기를 지금 사람 손에 보여주고 있지만 이 입 안에 있는 이것이 사실은 기생충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충이 물고기 안에 들어가서 혀의 역할을 하면서 먹을 것을 다 먹겠죠. 뭐 이런 관계들이 사실은 이제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 종간 경쟁에서는 두 경쟁하는 개체 사이에 서로 공진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도망가야 되는 이 가젤이 훨씬 빨리 도망가는 방법을 개발한다면 여기 있는 포식자는 또 경쟁적으로 더 빨리 쫓아가서 잡거나 아니면 숨어서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개발해야 되는 식으로 계속 얘가 진화하면 얘도 따라서 진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 마찬가지죠. 숙주와 기생충 사이에서도 내가 기생충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숙주가 기생충이 못 오게 하는 방법을 개발한다면 기생충은 그 방어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또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진화 단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종의 군비 경쟁, 서로 더 좋은 무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간 경쟁이 결국 유성생식의 진화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클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통은 붉은 여왕 가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 붉은 여왕이라는 것은 1871년에 이 루이스 캐롤이라는 사람이 Through the Looking Glass, 그러니까 거울 나라 앨리스라고 하는 소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소설에서 보면 이제 이
이 붉은 여왕이 앨리스를 손을 잡고 막 뛰면서 이야기하는 게 나오죠. 자, 여기 자 봐라. 여기서는 그죠? 네가 아무리 온 힘을 다해서 뛰어야지만 제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세상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지 않는 다음에는 그 죽을 만큼 열심히 달려야 기껏 제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이제 다르게 해석하면 피식자가 진화하면 포식자도 열심히 그 변화의 과정을 쫓아가서 다시 먹이를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개발하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속 리뉴얼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결국 경쟁에서 도태되고 그죠? 멸종의 길을 갖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결국 이제 붉은 여왕의 가설인데요. 이 붉은 여왕의 가설은 이 반 벨런이라는 사람이 1973년에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붉은 여왕 가설은 처음에 이제 반 벨런이 이 원고를 써가지고 과학 잡지에다 이제 투고를 했습니다. 심사를 받았겠죠. 근데 심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진화 이론에 정통한 사람들이 네 이론은 틀렸다 그러면서 아무도 받아주질 않았어요. 이 이론은 네 이론은 말도 안 된다. 뭐 그런 게 어딨냐. 그래갖고 결국은 이 사람이 나중에는 논문을 못 내다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스스로 과학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과학 잡지를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에볼루셔너리 시어리라고 하는 과학 잡지를 만들고 제1호에 첫 페이지부터 30페이지에 자신의 논문을 그대로 실었죠.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1973년에 자기 스스로 그죠? 과학 잡지를 만들어서 실은 이 논문이 나중에 이제 공전의 빅 히트를 쳐서 지금은 많이 이제 검증된 이론으로서 지금은 인구에 해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이야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서요. 건너뛰자면 그래서 이제 붉은 여왕 가설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이론이긴 한데요. 이 붉은 여왕 가설이 과연 이론은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맞냐? 생태계에서 그것이 적용이 되냐? 라는 것을 검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숙주와 그 다음에 기생충 사이에 빈도수의 변화 그리고 그것이 유성생식이나 무성생식의 유무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죠? 그 개체수를 조사해야 되는 그런 아주 지난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1973년에 붉은 여왕이 가설이 마련이 되고 나서 사실 여기 있는 라이브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론에 크게 이제 관심을 갖고 바로 연구에 착수를 해가지고 30여 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30여 년을.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연구에 사용한 여러 가지 이제 붉은 여왕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한 모델 동물들을 막 찾다가 결국 이제 나중에 결국 찾은 하나의 동물이 바로 이제 진흙달팽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요. 이 진흙달팽이는 뭐 달팽이 종류예요. 근데 지금 이 두 개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위에 게 이제 기생충에 감염된 달팽이고 밑에 게 이제 정상적인 달팽이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간단하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진흙 달팽이가 이제 숙주인데요. 여기에 이제 기생충이 삽니다. 그러니까 디스토마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디스토마류의 흡충류가 이제 감염이 되면 얘는 자손을 낳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팽이와 이 흡충이라고 하는 그죠 숙주와 기생충 사이의 관계를 30여 년에 걸쳐서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 이 붉은 여왕의 가설이 맞다는 것을 입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숙주 기생충 사이의 공진화에 대한 이제 생태학적인 관찰을 합니다. 서로 개체수가 어떻게 변하고 그것이 유성생식을 하는 종과 유성생식을 못하는 종 사이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결국 유성생식을 하는 종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죠? 유성생식을 하는 달팽이가 그렇지 않은 달팽이에 비해서 기생충과의 경쟁에서 훨씬 유리하다라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입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기초연구부터 시작해서 이 논문이 발표된 2009년까지 30년이 넘게 달팽이 연구에 매달린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집단에서 숙주기생충 사이의 공진화가 이 성유주들도 돕는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은 다 됐지만 간단하게 그래도 정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진핵생물에서 생식의 전략으로서 유성생식을 발전시키고 유지시켜온 이유에 대해서 많은 가설들이 제기됐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만 살펴봤지만, 그리고 또 이제 검증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의 역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과학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오늘 이야기한 네 가지 가설이 이제 바이즈만의 가설, 그러니까 멀러의 톱니바퀴 가설, 피셔 밀러의 가설, 그 다음 붉은 여왕의 가설,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조차도 유성생식이 유지되고 있는 어떤 부분적인 근거만을 제시해 줄 뿐이지 이것이 충분한 설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유성생식은 너무나도 고비용이고 너무나도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이론들이 마련해 주는 만큼의 그만큼의 이점만으로 진화를 설명하기에는 유성생식의 비용이 너무 크고, 그죠? 그다음에 효율은 너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도 성의 진화와 관련된 새로운 가설들, 예를 들자면 이제 유성생식을 하면 진화 과정이 분자 수준에서 가속화된다라는 가설도 있고, 또 뭐 전이암, 그러니까 우리 뭐 암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나이 들면 많은 분들이 암을 겪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이암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한 위치에서 다른 곳을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전이되는 암을 얘기하는 것인데, 결국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이암을 방어하기 위한 기전으로서 결국 이제 성이 기원한다, 성이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이론들을 비롯해서 여전히 지금도 새로운 가설들이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은 충분하지가 않고, 앞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가 아마도 유성생식이 갖고 있는 도대체 유성생식에 어떤 이점이 있길래 그 오랜 진화 과정에서 유성생식이 나타났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무성생식으로 전환되지 않고 계속 유성생식의 과정을 유지하면서 이어져 왔는지에 대한 답변이 누군가는 뭐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랜 시간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2부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를 저와 함께 이끌어주실 두 분 선생님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제 옆에는 상명대학교 이성우 교수님이십니다. 예, 그 옆에는 오늘 흥미로운 강연해 주신 조세현 교수님이십니다. 예, 먼저 이성우 교수님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상명대학교 이성우입니다. 전공은 발생생리학을 했고요. 세부 전공으로는 생식생리학이고, 간단히 하는 일은 쥐를 대상으로 그 사춘기가 언제 개시되고 그때 관여하는 요인들, 그 다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춘기 개시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런 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소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생식심리학 말씀드셨지만 여기 남성과학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 하는 분야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 주로 비뇨기과 교수님들이 주축인 학회이고요. 남성 혹은 수컷의 그 성 건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아그라 관련된 연구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조세현 교수님께서도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오늘 강연을 했던 조세형이고요. 뭐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는 이제 대학 다니면서는 생식과 관계된 신경 내분비학을 전공을 했었고, 그 이후로도 그와 관계된 연구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 신경 내분비학 중에서도 생체 시계와 관계된 일에 관심을 갖고 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주제가 성입니다. 사실 저희가 세 사람 여기 앉아있는데 모두 남성이어서 약간 좀 민망한 상황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마 과학계에 여성이 좀 아직 적고 남성이 많은 그런 조금 씁쓸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다음 강연부터는 송민영 작가님께서 진행을 맡아주기로 하셔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저희가 들을 성은 그 젠더나 사회학적 성이라기보다는 생물학적 성이라는 점에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요, 성이 변하지 않는가, 고정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점인데, 근데 그 질문 전에 먼저 그 요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강연에서는 주로
그 두 가지 성을 말씀하셨거든요. 수컷과 암컷, 그 남성과 여성. 그런데 뭐 잘 알려져 있듯이 사실 남성, 여성으로 딱히 이 분류되기 어려운 그런 개체들도 사실 많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그런 경우에 뭐 인간 사회에서는 중성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또 간성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해서 어떤 표현이 더 적합한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이성규 교수님. 예. 이 성은 저 일단 일직선상 연속적인 걸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남성, 여성 딱 그 무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고요. 어떤 중간지대 비슷한 영역이 있게 됩니다. 거기를 보통 이제 간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중성이라기보다는 간성이라고 부르는데 영어 용어로는 이제 인터섹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번역하면은 중성이 아닌 간성이 맞습니다. 그 간성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율이 얼마쯤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 이야기된 경우는 없긴 한데 해외 자료들을 보면 보통 전체 인구 중에서 1% 정도가 전형적인 남성에도 해당되지 않고 전형적인 여성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인구, 즉 전체 간성, 그러니까 사이지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1%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99% 정도의 한 절반 정도는 남성 그리고 여성이고? 아니죠. 99%의 절반 정도는 남성, 절반 정도는 여성이고, 그죠? 남은 1%가 여러 남성에 더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성에 더 가까운 사람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간성을 이루고 있죠. 네. 그 분포 혹은 비율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고정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것 자체를 그렇게 오랫동안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정된 것인지, 그러니까 조사했던 그 시점에서의 이 비율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사실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 니모 사례로 말씀하시면서 좀 변하기도 한다. 그러면 그 이 태어난 이후에 성이 바뀌는 사례가 그 니모 이후에도 또 다른 사례도 많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성용 교수님 혹시 다른 사례를 알고 계신 게 있으신지. 먼저 니모 얘기를 더 드리면은 그 계통으로 블루헤드 놀래기라는 종이 있는데요. 그 종은 반대로 수컷이 한 마리가 있고 여러 마리 암컷을 거느리는데요. 만약에 수컷이 유고 상태가 생기면은 암컷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수컷으로 성전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집단을 유지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게 그 성이 변하는 경우. 그래서 인간의 경우는 사실 생각하기가 좀 어렵고요. 어떻게 조 박사님이 보통 이제 어류에서 굉장히 어류나요?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충류, 그 다음에 조류 중에서도 일부가 있고 양서류 등에서 많은 경우에 자라면서 성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드물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계 내에서는. 네. 포유류인 경우에도 뭐 중간에 성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포유류의 경우에는 네, 없습니다. 아마 인간인 경우에도 이렇게 도중에 성이 바뀌는 건 많지 않거나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처음 언제 그 성별이 결정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언제 이 성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있을까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 그 각각이 갖고 있는 성염색체, 특히 정자가 갖고 있는 성염색체에서 성이 결정됩니다. 네. 그렇죠. 일차적으로 성이 결정되는 것은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라면 그러니까 전형적인 경우 아까 말씀드린 99%의 경우에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에 그러니까 정자 속에 들어있는 성염색체가 X염색체인가 Y염색체인가에 따라서 태어난 아이가 남자아이인가 여자아이인가로 결정이 된다고 일차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유전자 수준에서의 성이 결정됐다고 해도 그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들이 순차적으로 발현을 하면서 그죠? 자기가 가진 외부 생식기들도 남자의 것, 여자의 것으로 만들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2차 성징들, 뭐 턱수염이 난다든가 뭐 코털이 아니죠. 하여튼 뭐 이렇게 근육이 생긴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여러 다양한 호르몬과 그다음에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의 결정은 어느 한 순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매 순간, 그러니까 일생에 걸쳐서 계속 꾸준하게
조절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 네. 말씀드리자면은 그 인간의 경우도 변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남자들 그렇습니까? 같은 경우에는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연속극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또 때로는 가슴이 좀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결국 그 경우는 이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그 분비양에 따라서 그 표현형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성 염색체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호르몬 작용이나 다른 것에 의해서 예, 좀 외형적인 특질 같은 것이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신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저희가 아까 그 리허설 할 때 브레인 섹스라고 해서 두뇌성 얘기도 좀 했었는데요. 그게 아마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브레인 섹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고 어떤 식 관련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성 교수님. 네, 그 브레인 섹스 그러니까 뇌의 성은 성이 결정되는 건 엄마 뱃속에 태아 상태로 있을 때 그 태아 그 남자 태아죠. 그 정소에서 테스토스테론 즉 안드로젠이 남성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그 뇌로 들어가서 반드시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개는 나중에 출생 후에 남성형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남성이 되는 거죠. 여성은 반대로 여자 태아는 여성 호르몬이 난소에서 나오는데 그걸 그 호르몬이 뇌까지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 엄마가 만들어내는 알파 피토 프로테인 알파 태아 단백질이라는 것이 그 여성 호르몬과 결합해가지고 결국은 그 태아는 그 뇌에서 여성 호르몬이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여성형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뇌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제 브레인 섹스라는 건 결국은 이제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가 다르다는 이야기인 건데요. 결국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실험적인 증거들은 지금 방금 이성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대부분 이제 동물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들이고 실제로 이런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뇌의 구조적인 수준에서 수컷과 암컷 사이에 뇌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가 다른가 남자 뇌와 여자 뇌가 다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수십 년의 연구를 거쳤지만 아직까지도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앞으로의 연구에서도 과연 찾아낼까 의문이 들 정도로 인간 남녀의 뇌는 그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뇌의 성차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또 흥미로운 주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성윤 교수님께서 그 호르몬 작용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여성적인 특성들이 발현되는데 오히려 그게 있을 때 남성이 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성이 더 우선적이고 뭔가 추가적인 작용이 있을 때 남성이 발현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해석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혹시 그게 XY 염색체와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요? XY가 뭔가 Y라고 하는 게 하나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X가 두 개 있는 거랑 Y를 비교해 보면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XX 혹은 뭐 X가 있는 것에서 뭐 추가적으로 뭔가 들어가는 게 남성 혹은 수컷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 경우도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남성형이 기본으로 있고 뭔가 더 들어가면 그 여성이 되거나 수컷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지 그러니까 성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이제 XY 체계라고 해서 사람은 XY 체계죠. 그래서 이제 여성은 X 염색체만 두 개, 성 염색체를 갖고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X 염색체 하나와 Y 염색체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이 결정되는 동물들이 이제 XY 시스템을 이루는 거고요. 그에 비하면 이제 조류에서는 특히 이제 닭 같은 것들이죠. XY 시스템이 아니라 ZW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여성은 XX일 때 여성이었잖아요. 지금은 반대로 ZZ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네. 네. 거꾸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들도 있죠. 사실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백만 종의 생명체들의 성이 정확하게 염색체 수준에서 결정되는 종들도 많을 텐데 전부 다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아직 조사가 되지 않았고 이거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연구해 보면 밝혀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네. 저희가 XXXY에 되게 익숙한데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성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게 상당히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인간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남성 여성을 나눠야 되는 경우 생길 것 같은데요. 뭐 화장실 이런 것도 문제겠지만 이제 스포츠 경기가 또 하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참여하는 경기가 있고
여성들만 참여하는 경기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구별할 거냐. 그러니까 과거에 외모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 염소체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뭐 호르몬을 가지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가지고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인권 침해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그 캐스 세메냐라고 하는 선수의 사례 같습니다. 그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남아공의 육상 선수죠. 굉장히 그 우수한 업적을 냈는데 그 보시는 것처럼 그 외형이 상당 부분 그 남성적으로 느껴지고 실제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습니다. 자연적으로요. 그런데 예, 이 국제 육상 경기 연맹에서 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춰야지 여성 경기 참여할 수 있다라고 결정을 해서 좀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이렇게 좀 물론 이 자체가 과학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부득이 남성 여성을 나눠서 뭔가 해야 될 때 전문가로서 어떤 기준들을 좀 제시하실지 궁금하거든요. 예, 두 분 선생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뭐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가지고 물론 이제 극단적인 만큼을 가지고서 한다면 이제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남성이라고 해서 테스토스테론이 항상 같은 수준에 있는 건 아니고요. 특히 저는 이제 생체 시기를 연구하지만 아침에 레벨과 그다음에 저녁에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다릅니다. 아침에 높거든요. 그러면서 이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는 평생을 가면서 변하는데 특히나 이제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가장 높은 것은 20대 초반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해서 거의 뭐 60대가 되면 20대 수준의 뭐 절반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까지 감소를 하거든요. 평균적인 수준조차도. 그래서 이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과연 이 육상 선수가 여성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의문이 들고요. 왜냐하면 실제 남성 선수라고 해도 오히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굉장히 낮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정상적인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만들어지거든요. 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꽤 높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내긴 어렵고 아마도 이제 통계적인 수준에서 남녀와 여성 사이의 차이를 가지고서 이제 기준치를 정할 것 같긴 한데 그것이 남녀를 가릴 수 있는 경기에 참여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마치 2m를 넘는 사람은 농구 경기에 참여하지 마라 이런 것 같거든요. 그거는 안 좋은 것 같고 단 인위적으로 그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을 주사하는 거는 도핑 테스트로 걸려야 됩니다. 확실히 근육이 발달하게 되고 그 경기력이 올라갈 텐데 만약 자연 상태라 그러면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쉽지 않은 문제고 뭐 이제 과학적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니지만 네, 두 분 전문가 선생님께서 좀 유익한 정보를 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뭐 조금은 뭐 미묘할 수도 있지만 그 동성애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저희가 생물학적 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긴 한데 아마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물론 동성애에 대한 논의가 뜨겁긴 하지만 이제 생물학적 입장에서 그게 유전되는 건지 환경 요인이 더 많은지 이런 건 여전히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인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지 혹은 그에 대한 뭐 합의된 과학적인 의견 이런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연구자가 적고 그다음 설사 연구를 해도 현재는 그 발표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그 전 브레인 섹스 그러니까 뇌의 성이 결정되는 것처럼 아마도 수정 이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영향을 받게 되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그런 그 경향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한간에는 이 손가락의 길이로 동성애 경향을 판단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약간의 과학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많이 노출되게 되면은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요. 이 손가락의 길이가 좀 성장의 속도가 좀 틀리다는 논문 결과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순전히 유전보다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혹은 태아 단계에서의 그 호르몬 노출 이런 것이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과학적 증거가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동성애가 자신의 어떤 기질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보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 과학자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동성애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냐면 그 사람의 유전자 또는 어떤 그 사람의 뇌의 구조 뭐 이런 것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유전자의 구성이 이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한다 또는 뇌의 구조 뇌의 특정 뇌 구조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동성애를 한다 이런 원인들을 찾으려는 연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행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학자들 사이에 그 연구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뚜렷하게 동성애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기질적인 요인이 확립되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에 비하면 또 일부의 사람들은 기질적인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인 요인들, 양육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성적인 지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또 관심을 갖고 사회학적인 연구들도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외부에서 아무리 저를 여자 옷을 입히고 뭐 루즈를 칠하게 하고 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커서 여자가 되지는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 요인들을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동성애와 관련돼서 이 동성애가 정말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적인 요인을 비롯해서 자신의 기질적 요인 때문에 비롯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요인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것이 발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조차도 아직 확실한 의견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직 확실하진 않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좀 이야기를 옮겨보고 싶은데요.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이성훈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미니 강연을 듣겠습니다. 강연의 제목은 우리의 성을 위협하는 환경 호르몬입니다. 예,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상명대학교 이성호입니다. 먼저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환경 호르몬은 인간들이 산업적으로 주로 합성한 물질들이고, 일부는 이제 식물성 에스트로겐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생물체에 흡수되면은 이 내분비계의 정상 기능을 방해하거나 혼란시켜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이 적은 양으로도 생태, 즉 야생 동물과 인간의 생식 기능 그다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이제 문제거리로 되고 있습니다. 이 환경 호르몬의 이름은 그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본의 그 과학자 두 사람이 고안한 건데 실제 전문 용어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 또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맞습니다. 이 일반인들의 이 환경 호르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레이첼 칼슨이 쓴 이제 침묵의 봄이고요. 두 번째 책은 이제 콜번 등이 쓴 도둑맞은 미래입니다. 환경 호르몬의 종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중요성대로 배열한 건 아니고요. 먼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 콩 같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합성한 호르몬인데 주로 피임약 같은 데 들어있는 에스트라디올. 그다음에 농약 환경 오염 물질로는 이제 우리 담배나 저 고기를 태울 때 나오는 벤조파이렌, 중금속들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 물질로는 그 프탈레이트 계통하고 비스페놀 A 등이 있습니다. 다음 좀 어딘가. 아이고. 시대적인 전천사를 보게 되면은 1970년대는 이제 피임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그다음에 1980년대는 살충제, 특히 이제 이 DDT 같은 살충제를 매립을 했는데 그것들로부터 유래돼 가지고 이 미국의 악어들이 그 페니스가 굉장히 작아진 것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1990년대는 일회용품 중에 이 저 특히 정자 수를 감소시킨다는 그런 물질들이 그 주의를 끌었고요. 2000년대는 다이옥신이나 파라벤 같은 식물 첨가물들 그런 것들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먼저 그 비스페롤 A를 간단히 보시면은 좌측의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 실생활에서 특히 저 이 저 그 영수증 같은 경우에 저는 저 영수증을 딱 거절하는데요. 젖은 손으로 만지게 되면은 비스페놀이 3배 정도 체내에 많이 흡수됩니다. 아르바이트도 가급적이면 저거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이제 프탈레이트인데요. 이 어린이들이 그 장난감, 기타, 그 학습 자재, 뭐 옷, 비옷 이런데 많이 사용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그 프탈레이트나 이제 비스페놀 A가 이 성인들보다 이 영유아나 그 사춘기 이전에 어린이들에서 굉장히 높게 검출되고 있습니다.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들 이제 환경 호르몬이 작동하는 그 기작을 보게 되면은 먼저 모방해서 환경 호르몬이 정상 호르몬이 붙을 자리에 지가 자리 잡아가지고 이 그 필요하지 않은 반응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방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정상 호르몬이 붙을 때도 계속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필요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그 봉쇄 작용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그 웅변적으로 이 환경 호르몬이 특히 수컷 또는 남성에게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1990년대 이 스카카베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런 논문을 쓰면서 그 쇼킹 그 주의를 끌었는데 그 과거 50년 전 우리 조상들보다 현대인들이 정자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각종 뭐 서구인, 동양인 할 거 없이 다 줄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환경 호르몬들이 특히 이제 남성들의 그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정자수 감소, 그 비정상 정자가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정소암, 질암 같은 희귀한 암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야생 동물의 경우도 자홍동체가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 말씀드린 악어처럼 이제 생식기가 작아지고 기타 부작용, 기형들이 관찰되고 있어서요. 이런 뭐 인간보다도 이 야생 동물의 경우는 수컷들의 저 이상이나 숫자가 줄면은 자칫하면 멸종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 호르몬에 대한 아주 짧고도 강렬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조세영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네, 요즘에 그 생식생물학 하시면서 또 이제 환경 호르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시는 분답게 아주 임팩트 있게 아주 좋은 강연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성용 교수님 혹시 그 환경 호르몬이 지금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뭐 굳이 악영향이 아니더라도 환경 호르몬 외에 성에 영향을 주거나 혹은 그걸 위협하는 다른 요소들이 또 있을까요? 예, 아까도 잠시 언급된 그 온도 같은 경우인데요. 뭐 지구 온난화하고 연관 지어본다면은 특히 파충류, 이제 악어나 거북이 같은 경우에 이 부화할 당시의 온도가 결정적입니다. 특정한 온도대에서 암컷, 수컷이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그 지금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뭐 수컷이면 수컷, 암컷이면 암컷만 존재하게 됩니다. 어떤 특정 종에 대해서요. 그러면은 그 종은 오래지 않아서 멸종할 겁니다. 또 혹시 뭐 덧붙인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다음 네.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그 Y 염색체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그 이제 XY 할 때 그 Y가 이제 남성의 성을 결정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이 Y 염색체가 앞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혹은 뭐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제 연구가 최근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Y 염색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Y염색체가 애초에 무슨 역할을 하길래 그게 없어도 된다는 뜻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됐는지 또 Y염색체가 하는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혹시 그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Y염색체는 꼭 필요하죠. 전 그 영원히 이제 불멸의 존재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인데요. 사실 그 이 남성이나 수컷들이 굉장히 도박을 하는 셈이죠. X염색체는 굉장히 중요한 염색체거든요. 그거 하나를 포기하고 거의 빈 깡통 같은 Y염색체를 갖고 있다는 게 그 사실 굉장히 불리한 일인데 그 진화 또는 저 적응을 위해서 과감하게 하나를 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자연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은 아마 Y염색체가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Y염색체가 깡통 비슷하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예. 될까요? 그러니까 거기 그 들어있는 유전자가 몇 개 안 됩니다. 크기도 작을 뿐더러
쓸만한 유전자도 없고 거의 예 거의 성 결정하는 데만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즉 뭐 Y염색체 없이도 여성분들이 잘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조세영 교수님 혹시 뭐 덧붙이실 게 있을까요? 네, 그냥 비슷한 맥락인데요. 결국은 Y염색체는 생존과는 전혀 무관하죠. 왜냐하면 생존에 필요한 거였다면 여성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야 되죠. Y염색체가 없으니까요. 즉 Y염색체가 가지고 있는 대략 한 80여 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쓸모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게 뭐 중요한 게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SRY라고 하는 90년쯤에 발견됐으니까 대략 한 30년 전쯤에 발견된 건데요. 이 SR, 이 Y염색체에 있는 SRY라고 하는 유전자가 없으면 수컷으로 발달하지 못합니다. 이 유전 그래서 이 결국 이제 이것을 SRY가 무슨 뜻이냐면 Y염색체에 있는 성을 결정하는 Y염색체에 있는 부위라는 그런 뜻을 갖는 그런 유전자가 하나 있는데요. 결국 이 SRY가 있음으로 해서 남성은 그 유전자 정보가 계속 이어지면서 남성의 1차 성기, 2차 성징을 가질 수 있도록 발달하는 프로그램들을 작동하게 만듭니다. 그에 비하면 여성의 경우에는 디폴트는 아니지만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SRY가 없이 작동하는 발달을 거쳐서 여성의 몸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Y염색체가 필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Y염색체는 없어도 사실은 그만입니다. 대신에 이 SRY 유전자가 없으면 정상적인 남성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 SRY라고 하는 게 sex determining region in Y 크로모솜. 네. 예. Y염색체에 있는 그 성 결정하는 인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XY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도 여성적인 특성들이 막 발현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경우에는 그 SRY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기억이 났는데요. 그 이제 대학원 때 시험 문제로 나와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91년도에 그 염색체 처음 유전자 밝혀졌을 때 그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환자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그러니까 즉 XY를 갖고 있었는데 완벽한 여성의 표현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술로는 좀 어려웠지만은 그 Y염색체 작은 부분에서 SRY 유전자가 갖고 있는 그 부분을 전부 읽어낸 거죠. 그분은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간 부분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성인이 돼도 생리를 안 하고 이제 그런 사례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병원에 왔는데 이제 밝혀진 거죠. 덕분에 네이처라는 논문에 그 사례가 실리고 SRY 유전자가 실체가 이제 증명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XY인데 이제 여성인 경우를 또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 생물학 배운 너무 오래되긴 했지만 XXXY 말고도 상당히 다양한 유전자가 있다고 배운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XXY라든지 XXXY라든지 뭐 그 종류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성별이 어떻게 구분되나요? Y염색체가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X가 아무리 많아도 Y염색체가 있으면은 겉보기에는 남성형입니다. 그 한 가지만 더 이제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의 질의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과학적 상상력을 좀 동원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나눠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보면 도대체 왜 성이라고 한 게 있어야 되지? 이 질문은 도대체 왜 유성생식을 해야 되지? 무성생식 하면 안 되나?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모체만 있으면 사실 무성생식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좀 대입해보면 상상력이지만 예. 여성만 있으면 생식은 될 것 같거든요. 재생산이 되고 예. 남성 없는 인간 공동체 이것도 뭐 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진 않은데 혹시 뭐 그런 게 정말 뭐 기술 발달의 다른 이유로 가능할 것 같으신지 뭐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멋진 신세계라는 책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요. 결국 인공 자궁이 나오겠죠. 성이 없어지는 사회가 되고 설사 성이 있더라도 인공 자궁이 있으면은 여성을 이제 출산의 공포로부터 해방해 주니까 결국은 이제 출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성이 없으면은 현재 그 나오는 그
TV 드라마, 영화, 노래들이 상당수 없어질 것 같아서 이게 재미가 없는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가 기술은 다 확보하고 있죠. 여성만이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백그라운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 동물을 클로닝할 수 있는 기술은 다 개발이 됐고요. 심지어 2015년에는 사람을 가지고 체세포 핵이식 방법을 통해서 인간 복제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 미래의 세계에는 여성 한 명이 자신의 체세포와 자신의 난자를 가지고서 자신의 복제품을 만들 수 있는 사회의 기반, 기술적 여건은 다 마련된 셈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남성이 없어도 개체수를 늘려나가는 방법이 있는 사회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인간 복제가 이루어졌을 때의 단점은 뭐냐면 사실은 결국은 무성생식을 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핵생물이 약 20억 년 전에 유성생식이라는 방법을 개발하고 그 방법이 엄청난 고비용이자 엄청난 저효율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20억 년 동안 유지해온 이 과정이 과연 사라지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유성생식의 장점을 포기함으로써 인간 사회가 얻을 수 있는 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까 이성윤 교수님께서 이 드라마 예술, 그러니까 넓게 보면 이제 문화 예술인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이 무성생식에 비해서 유성생식 갖고 있는 단점이 비용이 크다. 예, 그 짝 찾고 구애하고 얼마나 복잡하냐,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게 오히려 어떤 창조성의 근원일 수도 있는 그 다른 이제 프로덕티비티가 있는 걸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패널 토의를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고요. 청중분들께서 질의하실 수 있게 시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높이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쪽에 계신 남성분께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까요? 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설명해 주실 때 그 유전자가 DNA가 23개니까 2의 23승, 즉 800만 개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조합이 800만 개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정자가 보통 한 3억 개에서 5억 개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좀 줄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몇억 개인데 그럼 800만 개의 조합이라고 한다면 그 똑같은,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DNA를 가진 정자가 수도 없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그 한 가지는 그 사람의 경우나 많은 경우는 이제 체내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난자는 한 개인데 정자의 개수는 쓸데없이 한 3억 개씩이나 된단 말이죠. 그것도 체외 수정을 한다면 그 가능성 때문에 좀 많을 필요가 있다고 하겠지만 체내 수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3억 개씩이나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3억 개씩 존재하지 않고 한 개만 존재해서 정자 한 개와 난자 한 개가 결합을 하면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왜 그렇게 불필요한, 아까도 말씀하신 그 고비용이 정자에는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일단 아까 첫 번째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정자의 유전자, 특정 유전자 형들의 모임을 가지고 있는 정자의 가지수는 800만 가지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유전자의 조합만 갖고 생각을 한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감수 분열 과정에서 교차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차라는 것은 감수 분열 제일 그러니까 정원세포에서부터 이제 정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두 번의 분열을 거치는데 제1감수 분열, 제2감수 분열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교차가 일어나면서 두 개의 염색체가 서로 유전 정보들을 교환을 합니다. 그 교환이 어디에서 크로스가 일어나서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우의 수가 무궁무진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몸속에 있는 예를 들어 내가 한번 사정할 때 뽑아내는 3억 마리의 정자가 있다면 그 3억 마리의 정자들은 다 하나하나가 유전자가 독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그 먼저 정자가 그렇게 쓸데없이 많으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우선은 그 정자를 실제 보면은 정상적인 정자가 반 비정상의 반쯤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건강한 어디까지를 건강하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100% 건강한 정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게 이유가 될지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이론 중에 하나가 많은 정자의 역할이 일종의 그 저 장벽 같은 걸 만들어서 이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다른 작자의 정자랑 이제 결합을 한다든가 방해하는 역할, 즉 자기 유전자를 그 안전하게 넘겨주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킬러 정자라고 합니다. 킬러 정자. 그다음에 뭐 이론적으로는 똑똑한 정자 한 마리만 있어도 임신이 가능하죠. 실제로 생식 보조술로 저 세포질내 정자 주입법, 그러니까 인트라사이토플라즈믹 스펌 인젝션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자 정소 조직을 조금 떼가지고 현미경으로 정자 한 마리를 끄집어내서 난자에 직접 찔러넣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쓸데 없진 않은 것 같은데요. 예,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예, 손을 조금 높이 들어주시면 예, 앞에 세 번째 줄에 계신 분께 마이크 드릴까요? 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건데요. 동성애가 아까 좀 그 첫 번째 그 주제 발표하신 교수님의 어느 단계에서 동성애가 파생이 된 건지 하는 거, 파생되는 건지 하는 거고 이것이 자연 현상인지 아니면 변형인지 이런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러면 이 동성애되는 그런 성향을 갖는 분이 전체 인구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것이 다른 동물이나 뭐 곤충계에서도 이런 것이 발견되는지 이 정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 질문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긴 한데요. 첫 번째 질문이 동성애 결정이 아마 언제 되는지인가 시기적으로 언제 동성애 성향이 언제 결정되는지. 사실 이제 동성애는 우리가 이제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경우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흔하다면 우리가 소수자라는 말을 쓸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다른 말을 쓸 겁니다. 그처럼 이제 동성애는 집단 내에서 그러니까 인간 집단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연구할 수 있는 동물 집단 내에서도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동물계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고요. 질문을 여러 가지를 하셔서 그중에서 이제 동성애를 바라보는 입장은 과거에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뭐 19세기 이전에는 당연히 동성애는 죄악으로 여겨졌었고요. 특히나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동성애는 무조건 죄악이었던 데 비하면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동성애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선이 많이 이제 달라졌죠. 그것은 이제 동성애가 그것 자체가 아직도 과학적으로는 동성애가 자신의 기질적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양육에 의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인지조차도 불분명합니다. 분명하지 않죠. 대신에 동성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들이 점점 더 너그러워지고 뭔가 변화를 겪고 있는 원인은 뭐냐면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건 동성애를 그러니까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병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해서 동성애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기질적으로 그런 경향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길러진 것이건 어떤 특별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건 그걸 바라보는 입장도 사실은 옛날에는 그것을 일종의 병으로 보거나 죄악으로 보았지만 이것을 무엇으로 바라볼까라는 입장도 최근 들어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상 우리가 이제 보통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것으로서의 동성애가 전통적인 동성애에 대한 견해였다면 최근에 들어와서의 동성애에 대한 견해는 예를 들면 우리가 약간 누그러진 입장은 병자를 바라보는 어떤 다른 동정적인 시선이 중간 단계에 있었다면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동성애라는 것도 자신의 어떤 성적 지향성 중에 하나의 독특한 측면이고 이것이 특별히 병도 아니고 비정상도 아니고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떤 사람들, 특히 이제 보수적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만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가 이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것만큼 사실은 교묘한 장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정상일까요? 정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정상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람이 시험을 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등한 사람도 있고 꼴등한 사람도 있습니다. 평균을 내고 정규 분포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정상을 생각하는 가장 흔한 개념은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정상이고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전체 1등한 사람하고 전체 꼴등한 사람은 다 비정상인 겁니다. 그만큼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하기에 되게 어려운 개념이고요. 과연 이제 동성애라는 것을 아주 옛날처럼 죄악시할 것이냐 또는 중간 단계에서 이것은 병이니까 우리가 동정적인 시선에서 봐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병이 아니다라고 또는 이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입장으로서 인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의 성적 정체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20세기의 사회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동성애자는 물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그런 동성애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올 때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래서 이제 그 변화가 바람직한 변화인가에 대해서까지는 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조금 더 진보적인 견해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그 정도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제가 답변드리면은 그 아마 동물의 왕국들은 다 좋아하실 텐데요. 그 보면은 좀 치사한 사슴 한 종이 있습니다. 그놈들 원래 사슴이라고 그러면 수컷이 뿔이 아주 멋있게 나오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의 특정한 그룹의 수컷 사슴은 뿔이 꼭 암컷 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맘때 수컷들이 그 암컷들을 거느리기 위한 그러니까 결국 1등이 다 거느리니까요. 피 튀기는 걸 싸움할 때 걔네들은 그 싸움을 안 합니다. 암컷들 물에 숨어있다가 그때 교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 위에 유전자가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근데 쥐 같은 경우는 제가 30년 넘게 키워봤는데 그런 비겁한 쥐는 없는 것 같고요. 쥐도 가부장제이기 때문에 한 놈이 수컷 하나가 다 거느리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뭐 원숭이들 같은 경우도 일단 그런 것 같고요. 근데 보노보라는 종의 원숭이는 그 일종의 섹스 비슷한 걸로 그 친밀감을 표시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면은 동성애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예. 일단 그렇습니다. 인간의 경우는 뭐 전 언급을 일단 안 하는 게 지금 충분히 하셨으니까. 아, 그거는 사회마다 틀립니다. 그거는 뭐 당연하죠. 그 인종 뭐 차이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고요. 원래 인종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하는 게 건강에 좋은데요. 그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그 뭐 집단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저 나라마다 틀리고요. 근데 그 어떤 데서는 뭐 7%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1%, 어떤 지역에서는요. 그거는 뭐 딱히 뭐라고 얘기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요즘을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아마 조세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듣기에는 그 정상성이라는 게 적어도 두 가지 개념으로 파악해야 된다. 하나가 통계학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다수 많다라고 하는 것에 정상성이 있고요.
또 하나 정상은 정상 비정상 할 때 이제 규범적인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그거는 분명히 이제 구별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다 동의하는데 하나 동의하지 않는 게 점점 너그러졌다는 부분 동의하지 않는데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상당히 너그러웠던 사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너그러져 왔던 거는 사실이지만 그 일부는 사실이 아닌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받아보고 싶은데요. 예. 계신가요? 여기 여학생에게 질문을 좀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아, 그 뭐지? TV나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두 개의 성기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성기 판별을 못해서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 했는데 성별 판별을 이제 딱 그 정자와 난소가 만나면서 이제 결정된다고 하셨잖아요. 1차적으로. 근데 이런 것도 그럼 뱃속에서 있을 때 호르몬 노출로 인한 현상인가 싶어서요. 양쪽 성기를 다 갖고 있는 뭐 그런 경우를 좀 말씀하신 거죠? 네. 네, 그런 경우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판별하는 단계에서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잘못 판별이 되었다가 나중에 뒤집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질문이 뭐였는지 제가 그 원인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그러니까 호르몬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유전자는 분명히 XXXY가 있을 텐데 네. 그 왜 그렇게 발현이 되는지, 그 발현 과정에서 어떤 게 개입하는지 그런 질문인가요? 네. 그렇게 이제 남녀의 생식기를 둘 다 갖고 있는 경우가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처음에 발생이 진행될 때 초기에 배 안은 두 가지가 될 수 있는 기관을 한꺼번에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SRY로부터 시작된 유전자 프로그래밍에 따라서 여자 생식기로 만들어질 부위들을 태화를 시킵니다. 근데 이제 그 퇴화시키는데 관여하는 유전자 또는 이제 호르몬 작용하는 인자들이 문제가 생기면 퇴화를 시키지 못하니까 남자 생식기와 여자 생식기가 둘 다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이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는요. 그게 질문이었나요? 네. 네. 답변이 좀 됐나요? 네. 자,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시간이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의응답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질의응답 못하신 분들은 그 단체 사진 촬영 후에 과학 외전이 있습니다. 와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분께 마지막으로 저희 공식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조세윤 교수님께 성이란? 성은 오늘 강연 주제에 따르면 사실 성은 영원한 미스테리죠. 네. 예, 이성훈 교수님께 성은 무엇인가요? 재미있는 골칫거리입니다. 예, 마지막 두 분께 간단하게 소감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예, 먼저 이성훈 교수님부터 먼저. 먼저 제가 갖고 있는 짧은 지식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세영 교수님 어떠셨나요? 네, 이렇게 좋은 밤에 이렇게 많은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게 돼서 행복했고요. 앞으로도 또 이런 기회가 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분 선생님께 더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 강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장과 노예 연결고리라고 하는 제목의 강연인데요. 이 강연을 위해서 멀리 뉴욕에서 류형돈 교수님께서 오십니다. 자, 카오스 세대 점점 더 글로벌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번 노벨상 강연도 그렇고 또 지난번에 다니엘 리 교수님께서도 오셨죠. 그래서 점점 더 국제화되는 것 같습니다. 대중들이 이렇게 무료로 좋은 국내외 석학 강의를 듣게 되니까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5주 동안 진행을 했는데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과학을
또 연구하는 메타적으로 연구하는 과학 철학자로서 저에게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잠깐 쉬었다가요. 10주에 도대체 과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멋진 가을밤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